보고 싶어. 뭐 하시는 거야? 아, 전혀 없어요. 여보가 벌써 이 사람을 때려요? 뭐 이 녀석을 감싸줘. 파란 빈주지. 내가 못 참아. 하나 둘 셋. 아유, 시장에서 많이도 샀다. 에어 봉다리 무거워. 아유, 그래도 오늘 저녁에는 애들이랑 맛있는 걸 먹어야겠다. 아유,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써서 어떡해. 돈이 하나도 없는데. 개꿀 알바 구인구지? 아유, 즉시 퇴근하고 먹는 이 밥이 짱이라니까. 저기 여보 그리고 얘들아, 엄마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가지고 앞으로 집에 많이 없을 것 같아. 아르바이트? 무슨 아르바이트? 무슨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냥 아줌마들끼리 다 하는 아르바이트야. 아줌마들이라면 다 하는 아줌마. 있어. 그래? 잘 먹었다. 아유, 오늘 회사 쉬는 날이니까 시리언을 먹으면서 야구나 봐야지. 아유, 오늘 정말 편안하다니까.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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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아르바이트 얘기했던 거 갔다 와야 되니까 집 좀 잘 보고 있어요. 주말에도 간다고? 주말에도 하는 아르바이트야. 아무튼 집 좀 잘 보고 있어요, 여보. 아니 뭐야, 주말에 아르바이트 간다는 건 처음 알았네. 아, 그리고 무슨 알바를 하길래 저러는 거지? 그래서 그 아줌마가 그랬다니까. 정말 별꼴이야. 아니야, 그런 얘기 다 거짓말이라고. 아니야, 진짜야.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빨간 물이네. 좀 이따 가자고. 그래. 뭐야? 저런 차가 우리 동네에 있었나? 저렇게 비싼 차가? 저렇게 비싼 차는 누가 타고 다니는 걸까? 그럼 오늘은 맛있는 거 저녁으로 할게요. 닭볶음탕 좋아하시죠? 닭볶음탕 좋죠. 괜찮죠? 맛있죠, 이거. 맛있게 해볼게요. 리안이 엄마 아니야? 아니, 단지 엄마가 다른 외간 남자랑 닭볶음탕을 저녁에 먹는다고! 저거 두 집 살림하는 거 아니야? 남편 있는데 다른 남자 집에 가서 산단 말이지? 좋았어. 내가 짐작하고 있었다니까. 왠지 저 아줌마 저럴 것 같았어.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전화해서 아줌마들한테 다 알려주자고. 그래. 그래 철수 엄마. 그래. 엄마. 큰일 났다니까. 두 집 살림이야.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하자구. 핫뜨거. 아이고. 애들아, 아빠가 만든 피망파이야. 맛있게 먹으렴. 먹겠다. 엄마는 어디 가고 아빠가 요리를 해. 오늘 주말이잖아. 주말이라서 아빠밖에 없고 엄마는 주말에 알바를 간대.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우리 여보 것도 준비해야지. 자, 애들아 맛있게 먹으렴. 우리 여보가 왔나?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여보! 여보, 알바가 이렇게 왜 이렇게 늦게 끝나? 내가 그래도 저녁밥도 준비했어. 먹어, 앉아서. 아유, 나는 저녁 먹고 왔어요. 먹고 올라와요. 나 뭐 피곤해서 먼저 올라갈게.
아이고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 오늘은 어떤 구두를 신고 회사에 가볼까나. 이게 좋겠지. 아, 여보 일어났어? 지금 출근하나 보네. 아, 여보도 알바 출근해? 어, 나 오늘도 알바야. 나 집에 많이 없을 거라 얘기했잖아. 아, 아이, 먼저 갈게. 진짜 바쁜가 보네. 아, 나 지금 회사 출근을 해볼까나. 애들아, 유치원 가고 빨리 학교 가야지. 빨리 내려와. 네. 오늘은 오늘은 아빠가 데려다 줄게. 엄마는 오늘 알바 가야 된대. 그래? 도대체 무슨 알바길래 이렇게 바쁜 거야? 아이, 오늘은 출근했다. 오늘 지각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해야지. 아, 그러니까 주사원은 잉대리네 아내가 말이야. 아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소곤소곤 하세요? 부장님? 잉대리? 힘내라고 자네. 아니, 힘내십시오 대리님. 아니, 도대체 뭔데 이렇게 힘내라는 거예요? 뭔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다들 일하러 가자고. 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아니, 도대체 뭐야? 요루야, 힘내. 요루야. 갑자기? 요루야, 혼자서도 괜찮아. 그래. 아, 뭐가 갑자기? 너도 왜 그래? 더 이상 말할 수 없어. 탱탱아, 이만 빠져주자. 그래. 너무 슬프다, 요루야. 아이, 쟤네 왜 저래? 학교 끝났다. 학교 끝나서 리아야, 신내렴. 리아야? 리아야? 아줌마가 혼자 해도 열심히 챙겨줄게. 그래, 나중에 우리 집 놀러 오렴.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뭐야? 아줌마 왜 그러세요? 모르는 리아. 거야? 세상에 모르고 있나봐. 리아는 세상 사람이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리아만 몰라. 너무 슬퍼. 리아 정말 바보같이 생긴 거 봐. 이러니 아유, 더 이상 말이 말자. 아유. 왜 저러는 거지?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아유, 회사 끝났다. 아니, 근데 오늘 동네 사람들 그리고 회사 사람들이 왜 날 보면 수근수근 거리는 거지? 아, 분명 무슨 일이 있는데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아니, 분명 내가 봤다니까. 아니, 글쎄, 탄지 네 엄마가 이상한 남자랑 저녁을 뭘 먹을지 막 고민하고 신혼부부 마냥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그 남자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니까. 같이 봤죠, 너. 세상에, 바람이 확실해. 확실해. 아이, 자식까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바람을 피다니. 정말 너무하구만. 바람을 펴. 아줌마들! 세상에? 아니, 우리 와이프가 바람을 핀다고요? 어머, 내가 입 주책 맞아가지고. 아니, 그 남자 도대체 어디 살아요? 바람 피는 그 곳이 어디냐고 말해! 말해! 아이고, 이런 일 바람을 피지. 잉여빌라라는 거밖에 몰라요. 가만 저런 이쁜 게 저렇게 충격적이 줄이야. 잉여빌라! 도대체 어떤 녀석이야? 나와! 나오라고! 나와! 뭐야? 엄청 잘생길 줄 알았는데 겨우 이까지 껏 얼굴이었어? 얼굴이 완전 상했구만! 너가 어떤 수작을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와이프한테 도대체 어떤 짓을 한 거야? 이 녀석이 전혀... 여보가 먼저 이 사람을 때려요! 뭐! 이 녀석을 감싸줘! 바람 핀 주제에! 내가 못 참아! 여보, 겨우 이까지 거한테 반한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이 사람 남편이에요. 이거 아주 아줌마 해고야. 아주 폭력적인 집안이구만. 여보 괜찮아요? 빨리 가요. 집을 좀요. 에이 리아야 싸. 이 내가 못 참아. 여보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무슨 바람이야 바람은. 진짜 다 봤대! 세동대 사람들이 장기가 다른 남자랑 차 타고 가고 닭볶음탕 얘기하고 다 봤대! 내가 이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라고! 아르바이트? 무슨 이런 아르바이트가 있어? 뭔데? 남의 집 가정부다 왜! 가정부... 아니 우리 리아랑 유루루가 엄마가 다른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면 창피할까봐 말 못한 건데! 아니 이렇게까지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두드려 패면 어떡해요? 이 집에 가정부였다고? 난 그것도 모르고 바람 핀 줄 알고. 아휴 어쨌든. 아니 당신 뭘 봐! 쏴! 리아야! 이거 못 참아! 여보 어쨌든 여보 괴롭히지 마! 여보 내가 오해를 했나봐. 여기는 그냥 싸우게 냅두고 우리는 집에 가서 밥 먹죠 여보?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안녕. 마지막 가. 오 배상한다. 아니 저 아줌마 뭐야. 아야 빨리 집에 가야겠다.